삼촌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김포에 나와 있습니다. 김포 예전에 한번 방문을 드렸었던 피규어 클래스에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녀석이 오면 또 한번 같이 리뷰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흘 제쳐두고 와봤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기대돼. 짜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예, 요즘 같으시고. 아, 셀러. 아, 또 이 피규어계의 셀러. 아, 전에 방송 2회 정도 나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현재 조회수가 두 개 합쳐서 거의 90만 뷰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만 뷰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상훈TV 이후로 연예인병 걸렸다. 뭘 많이, 뭐, 점을 지금 잠시만, 점 빼신 거예요? 점하고 자퇴하고 지난번에 방송을 나가고 난 뒤로 피부 관리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내가 부끄럽지? 제가 봤을 때는 쇼크웨이브가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쇼크웨이브는 악당 중에 끝판왕이라고 보면 유튜브 쪽에서는 요 녀석이 가장 큰 끝판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구경을 해봐도 될까요? 구경 한번 해보시는데. 네. 얘들인가요? 이거 아이언 스튜디오인데 이거는? 아예 아이언 스튜디오는 작은 사이즈들이고요. 오늘 아이언 스튜디오가 작은 사이즈라고요? 이 정도... 이거 쿼터 스케일 이만한 거잖아요. 우리 리뷰하는 거 맨날. 조금만 더 드리고. 쟤는 이제 좀 더 크고, 네.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무겁고. 근데 지난번 쇼크웨이브보다는 조금 가벼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커서 웬만한 집에 두기는 좀 그랬고. 요건 어떻게 집 정도에 뭐 이렇게 집에 좀 전시 정도 가능합니까? 아, 이거는 모든 걸 다 치워서라도 요거는 딱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 치우고 이거 한 대만큼은. 다 치우고 요거 하나만큼은 단독 전시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가기 전에? 네. 물건이 이쪽에 있어요. 박스 안 뜯었어요? 아, 잠깐만, 갑자기 소름이 닭살이 확 돋아. 나 그때 악몽, 추억. 악몽 아니고 취소, 추억. 아, 그거 다시 다 뜯어내요, 저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번에 네 박스였는데. 네. 오늘은 세 박스. 아, 세 박스나 네 박스나. 아, 많잖아요. 아, 그럼 지금 이거, 잠깐만, 여섯 박스. 열두 박스인데 총 네 채네요, 그러면? 일반 두 채,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두 채. 그러면 오늘 뜯을 거는? 익스클루시브. 잠시만, 일단은 요 녀석 가볍다. 아, 여기 8.8kg 나가네요. 아니죠. 8.8kg는 현재 이 안에 있는 스태츄의 무게고. 네. 박스를 포장한 무게는 16.3kg. 조금 보면은 25.8kg라고 이게 베이스인가 베이스. 보다. 베이스만 26kg네요, 거의. 쇼크웨이브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그때 진짜 엄청나게 고생한 기억이 좀 있고, 파츠 수가 또 많아서 좀 스트레스를 사실 좀 받았었는데, 작은 만큼 뭐 파츠 수는 또 그렇게 크게 많지 않겠죠, 뭐. 파츠 수는 좀, 얘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쇼크웨이브는 비슷한 파츠들이 너무 많아서. 아, 맞아. 진짜. 어디다 꽂아야 될지를 몰랐는데, 네. 얘는 그래도 색깔도 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 네. 지난번에 전시해놓은 거에 보셨지만은, 다크 오브 더 문, 버전의 그 옵티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에 꽂혀있는 파츠를 참고로 붙이면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내 거라면 더 나도 너무 기분 좋게 내가 뜯겠어. 근데 성인 사가시면 되는데. 사장님, 사가라고요? 네. 이거 얼만데요? 그냥 싸게 드릴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나한테 장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판으로 한 400 정도? 그 정도로 그렇게 비싸요? 아, 엄청 싼 거예요. 요새 환율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할인해서도 400이 넘는 제트파이어 옵티머스 프라임. 지금부터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까지만 꺼내고 카툰 박스 안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까지만 저희가 여기서 해체를 하고요. 지난번에 쇼크웨이브가 제 몸무게랑 거의 비슷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로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킬로 빠지셨어요? 3kg 빠졌어요. 그래도 세 자리 아니에요? 와, 얘들은 진짜 박스들은 봐도 적응이 안 된다. 한번 열어볼까요? 오! 아, 멋있다. 사이버틱 하나, 사이버틱. 오, 이거 불 들어올 것 같은데? 오, 와, 진짜 무겁다. 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오케이. 와, 여러분. 봐도 적응 안 되는 쇼크웨이브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여기 못 올라가니까. 장난치장 하나 더 해서 뒤로 넓혀서 지금 베이스를 하신 거구나. 우와, 짜. 아, 파츠가 너무 많은데요? 잠시만요. 네. 오, 와. 날개. 날개랑 있네요. 이게 제일 무거운 건가요? 이게 제일 가벼운 건가? 오! 아, 정말 설명서 거지 같았는데 이번엔 또 모르겠습니다. 4개네, 총 파츠. 파츠 4개요? 아, 이거 뭐야? 아니, 너무 많은데요? 아래쪽 한번 볼까요? 조금 쇼크웨이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거예요?
자, 일단은 세팅은 끝났습니다. 엄청난 파츠. 이게 지금 파츠 수를 지금 세어봤습니다. 편집자분께서 세어보셨는데, 팀장님이 다 세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뭐 어떻게 갈까요? 뭐부터 가면 될까요? 제일 일단 본체. 아. 본체 일단 세워놓고 파츠 끼우기. 다리를 먼저 가야죠. 기존의 옵티머스 프라임보다 더 큽니다. 쇼크웨이브랑만 맞으면 어차피 대결 구도니까. 이게 반대팔이네요. 이제 반대팔에. 처음부터 안 맞지? 이게 앞이구나. 몸통을 그러면 끼우셔야 되는데. 우와. 이렇게 금색. 원래 저게 금색이었나? 같이 꽂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거에다 먼저. 네네네. 차라리. 얘를 통째로. 그쵸. 여기가. 하나하나씩 까는 작업도. 팔 찾았습니다. 좌우 팔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날개가 똑같나? 똑같네요. 무기를 뭐 꽂아야 될지. 무기. 이거. 이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네, 머리통이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나요? 하나는 마스크, 하나는 언마스크. 마스크 낀 거, 마스크 벗은 거. 제 생각은 역시 마스크 낀 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국에 또 마스크 또 껴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게 익스 파츠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익스클루시브에만 들어있는 수소폭탄 같은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고기 하나 더 있습니다. 다 몰라요. 왜냐면 이게 다 처음 보잖아요, 우리가. 정보는 저희 팀장님이 다 찾아서. 이거는 익스클루시브인가요? 이거 왼손에 이렇게 딱 잡는 건데요? 오, 그러면은 이것도 총으로도 할 수 있고 요걸로 갈아 끼울 수도 있고, 그쵸? 왼손도 그냥 손으로 할 수 있고 요 손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손이 두 쌍씩 들어있습니다.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로봇을 봤을 때 무기로 많이 딥이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들으면서 지금 보다가 이거 지금 엎을 뻔했어요. 일단 요 녀석은 뺐으니까 좀 내려놓고요. 레고도 조립자로서 기존의 완성품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따위는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컬러풀해서 조금은 볼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고 CT를 조립할 때는 색깔별로 조립이 좀 쉬운데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다 죄다 잿빛이고 막 회색이고 이래서 색깔 구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니 이 정도 조그만한 파츠는 그냥 꽂아 넣어주면 안 되나? 구독자들이 왜 이렇게 궁시렁대냐고 댓글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컨셉입니다. 그냥 너무 재밌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일단은 요게 약간 발 쪽에 들어가는 녀석들인 것 같아요. 과감하게 도전해보겠습니다. 아닌가 본데. 약간 난독증 올 것 같아. 아니, 이거 네 개가 분명 여기가 맞는데. 들어갔어요? 거기 맞아요. 이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 약간 유격이 있을 수 있어요. 단차가 없어야 원래 이게 기분 좋은 편안함이 좀 생기는데. 중간 평가는 저번보다는 좀 설명서 나은 것 같긴 해요. 좀 그래도 볼 수 있긴 해요. 색깔이 조금 있어요. 네네네. 한번 해봤던 거랑. 그래서 그런 건가? 나 잘하는 것 같아. 쏙 빨려 들어갈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싼 건 없지만 변신을 시켜보는 변신 로봇은 많이 있거든요. 이 불꽃대 칼은 대부분 요 위에 상체 쪽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 뱀처럼 뭐 나오는데요. 탄창인가 이거? 야,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것도 신기하다. 탄창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이는데? 여기 뒤로. 자 여러분 오늘의 요리 시칼로 만드는 도미 요리 되겠습니다. 와 이거도 보면 직각으로 이거를 자석을 꽂아주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약간의 중력을 이용해서 살짝 기울여서 조금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드디어 큰 날개 파츠들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엔진 부품은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붙였죠 벌써 제가 여기. 좀 힘 좀 내십시오. 이거 지금 내가 다 꽂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두 박스째 빼냅니다. 제트 프라임의 제일 큰 부위가 지금 남긴 남았네요. 진짜 비행기 항공기 안에 들어가는 느낌. 와 진짜 멋있다. 일단 저 이거 두 개 붙여도 됩니까? 와 개 멋있다 진짜. 와 여기 봐, 여기 건전지 들어가서 여기 불이 촥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파츠가 많이 남긴 했지만 네 박스 안에 있는 파츠들은 다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아쉬운 게 건전지가 없는 게 아쉬운 대로 베이스는 이 건전지를 구해왔거든요. 직원한테 네. 사오면 꺼놓고 주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1.5V라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우와 진짜 멋있다. 대박! 이게 1등인 것 같은데? 이래서 이 제품들은 하나 사놓고 이렇게 딱 해서 딱 보잖아요. 다시 팔 수가 없어. 이건 무조건 소장이에요. 나 이거 진짜. 죽을 때까지 소장. 나 이거 하나 살게요. 나 이거 하나 살래. 이건 살래. 여보!
이건 사도 되잖아.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이거. 와 근데 이건 난 벌써 지금 장식장 걱정. 이거 장식장 어떻게 넣지 이걸? 이건 단독 짜야 되죠. 여보 나 장식장도 하나 짤래. 지금 이 파츠 안 꽂았는데도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거 완성되면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 불까지 들어오면 진짜 더 미치겠지? 드디어 건전지가 찾았습니다. 건전지 도착! 우! 건전지가 또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쇼크웨이브는 건전지 아직 안 넣으셨죠? 아, 머리밖에 안 들어가요? 오, 물 들어오는 거 봐. 오,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 뭐. 그냥 들어가나? 우와! 기분 너무 좋게 들어간다, 여기는. 여긴 유격도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 설렁탕에 남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 요만한 걸 끼우기에 그러면 이제 구멍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건데, 어? 구멍 찾아 산말리를. 왜, 어디요? 우와. 불 한번 켜볼까요? 약간 비밀의 문처럼 어딘가 이제 뭘 터치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옆 라인 그쪽. 오! 세게 눌러야 되는구나! 우와! 헤드 라이트 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뒤통수를 살짝 열어주면 건전지와 라이트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뒤통수를 열어서 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를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는 그냥 쭉 뽑아서 건전지 넣고 꺼졌다 켜졌다 다시 그냥 여기에 힘 안 줘도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 다들 지금 절로 박수 나오고 있습니다. 끝판왕입니다. 더 이상의 트랜스포머는 없다. 제트 프라임과 합체한 옵티머스 프라임 완성입니다. 영롱합니다. 어떡합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뒤에 애들 진짜 이제 오징어 됩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도 멋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불이 들어오고요. 저기 있는 요 옵티머스 프라임과 베이스는 동일한데 조금 더 큽니다. 요거 누르면 불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비슷한 구멍들처럼 보이지만 요거 하나 약간 살짝 단차 있는 거 있죠? 요걸 눌러주면 꺼지고 켜지고 익스클루시브 추가 손 파츠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지지 않은 왼손이 들어있고 언마스크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위로 올려보시면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손에 지금 총을 들고 있는 이런 느낌을 아주 멋있게 살려주고 있고 굉장히 큰 총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띠 이렇게 뒤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들 뒷모습 보고 진짜 네 굉장합니다. 사방을 좀 보여줄 수 있게 앞모습만 보여주기엔 너무 아쉽고 뒤에서도 볼 수 있게 감상할 수 있게 장식장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옵티머스 프라임의 양쪽 날개 쪽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체에 또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의 불이 들어오니까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고 진짜 뭔가 움직일 것 같은 바퀴 제트 프라임의 앞부분 날개 부분 실제로 합체는 되지 않지만 붙어있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줬고 어깨 관절들 부터 해서 앞가슴에 오토보 마크도 잘 되어 있고요. 허리춤도 너무 단단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무릎 관절들도 너무 좋고 제트 프라임의 날개 파츠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붙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만색 파츠들이 붙어 있는 건 제트 프라임과 합체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우 잠깐만 오. 이게 될까요? 직원분들 어떻게 저기 좀 나오셔도 됩니까? 셋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일로 갈까요? 앞에? 뒤로 안 넘어갈까? 위에, 잡았어요. 위에 조심. 가요? 네. 위에 조심. 살짝 올리세요 이제. 살짝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와, 쇼크웨이브의 헤드. 저기 한번 넣어서 마지막에 라이트 들어오는 쇼크웨이브까지 불 한 번만 꺼주시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외눈박이 쇼크웨이브 멋있습니다.